어퍼크 스타트 포인트 3 도치 구문 출치인데요. 도치 중에 제일 귀여운 도치가 고슴도치예요. 오,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도치는요, 그거 말고요, 뒤집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뒤집혀서 주어가 이렇게 뒤로 가게 돼요. 그럼 스위치를 어디에다 시켜야 되느냐? 원래는 앞에 보고 스위치를 시키는데 여기는 여기만큼은 뒤에 스위치를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패턴을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 도치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부사 있죠. 부사가 문장 앞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 왜 부사가 먼저 앞에 나와야 돼요? 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집에서 밥을 먹었다 할수 있지만, 집에서 있잖아. 나는 밥을 먹었으면 부사 앞에서 강조됐죠. 그렇죠. 그리고 소년이 방 안에 있다도 있지만, 방 안에 소년이 있었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영어. 그럼 강조할 때 장소를 앞으로 내보내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댔죠. 볼게요, 그럼. In the back seat of the car 하면은 뒤 좌석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랬죠? 부사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낸댔는데 여기는 자동차 뒷좌석이니까 장소를 나타내죠. 그리고 next to 전치사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서는 to가 있으니까 그냥 부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내 옆에까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얘도 부사예요. 얘도 부사예요. 다 뭐다? 부사로 해석은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부사의 도치가 일어난 거고요. 여기 was는 단수, were은 복수인데 스위치 어디다 시켜라? 뒤에다가 시켜라. Two sweet little boys니까요. 두 명의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니까 was were. 답은 were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밑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on이라는 건 어디 위에 전치사죠, 그렇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붙게 되는데 걔는 장소에 부사로 묶어주시면 된대요. 얘 장소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우리도 플랫폼이라고 하죠. 뭐탈것 타는 기차 서는 그곳 장소예요. 플랫폼이잖아요. 선단이라는 것도 있지만 위에 올라가는 선단이라는 것도 있지만 플랫폼 위에라고 할게요. 플랫폼 위에 스위치는 여기 뒤에 거는 거죠. 어가 붙었으니까 단수죠. 지쳐 보이는 나이든 남성과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남성 하나 그리고 a little girl이니까 어린 소녀가 그럼 어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요 단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얘는 복수의 주어로 봐줘요 그래서 답은 were가 돼야 되죠 were 걔가 짓고 있죠. Were. 그렇죠. 그다음 near도 가까운 근처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라서요. 뒤에 명사가 합쳐지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예요. 장소의 부사. 그럼 얘도 역시나 뒤에다가 스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restaurants는 복수의 명사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are가 돼서 몇몇 훌륭한 한국 식당들이 병원 근처에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 문장 구조를 찾아내는 게 앞으로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찾다가 보면 익숙해지니까 일단은 이론만 기억해도 놔주셔도 충분히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니야라고 하는 부정어 표현들 있죠. 그런 애가 나와도 도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원래는요. self driving cars are고 비동사와 여기 PP 사이에 no longer가 사이에 원래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부사가. 그런데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considered였었죠. considered 이렇게 였었는데 그럼 얘를 앞으로 뺌으로 인해서 주어 동사가 위치가 뒤바뀌는데 그렇죠. 여기 self-driving cars랑 are가 뒤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복수 주어니까 are가 되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더 이상은 are considered 여겨지지 않습니다. science fiction이니까 공상과학 그렇죠. 소설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 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직은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금 작동이 돼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not이 붙어 있죠.
그리고 얘는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라는 전치사 시간 나와 있죠. 명사 시간 부사고요. 어쨌든 부정어가 부사를 이끌어냈고요. 수일치는 여기 PC에다가 걸어줘야 돼요. PC 단수 주어거든요. 컴퓨터 한 대. 선생님 얘는 뭐예요라고 하면 PP의 과거 분사예요. 원래 introduce는 소개하던데 뒤에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럼 소개된, 도입된이 되는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대중에 도입된 컴퓨터는 was not until the 1980s니까요. 1980년이 될 때까지는 없었대요. 즉, 1980년이 되고 나서야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거죠. 밑에도 little이 거의 없다라는 낮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선생님, 여태까지는 다 비동사가 앞으로 빠졌었는데요. 여기서는 동사인 tell이 왜 앞으로 안 빠졌어요라는 건요. 비동사는 이동이 돼요. 이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 동사는요.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의문문으로 설명드리면 쉽거든요. 그래서 who are you라고 하거나 are you 하면은 happy라고 하면은요. 다 주어 앞에 뭐가 위치해 있어요? 주어 앞에 비동사가 위치해 있죠. 왜? 비동사는 되게 가벼운 존재거든요. 근데 일반 동사 확인해 볼게요. 너 말하니라고 할 때는 tell you가 아니라, 일반 동사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의문문 어떻게 해요? Do you tell? 이렇게 앞으로 조동사를 만들어내서 뽑아내죠. 그렇죠? 일반 동사 앞에다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tell 말고 someone's appearance는 단수 주어니까 does가 붙는 거예요. does가.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비동사는 움직임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you are happy라고 했는데 너는 행복해라고 했는데 이게 궁금해지면은 비동사가 그냥 앞으로 나가요. 움직임이 자유로워서. 그래서 are you 너는 happy 행복하니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you eat an apple 했을 때, 너는 사과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너는 사과를 먹니? 하려면, eat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간다. 일반 동사는 그럼 이 앞에다가 조동사를 싹 만들어줘서 이 둘을 앞으로 빼낸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Do you? 그렇죠. 그러면은, do you, 그렇죠. eat an apple. 그렇죠. 애플 아니죠? 애, 볼 맞습니다. 애플.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설명은 다 드렸고요. 어법은 오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얘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편해요. 관용적인 쓰임인데 그냥 용어를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 얘를 유도 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를 이끌어주는 유도해주는 부사라고 해서 There is, there are는요. 여기가 단수 주어가 나오게 되었고요. There are 일 때는요. 복수 주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To emergency exit가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are가 되는 거죠. 해석은 있습니다. 두 개의 비상구들이 있습니다. On every floor, 모든 층에요. Of this hotel, 이 호텔의 모든 층에는 비상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다음 또 볼게요. 여기도 보면 fire 불이네요. at은 전치사니까 묶을게요. The gas station 주유소에서 어제 불이 났다니까요. was가 맞을 거고요. 그렇죠. There 그다음 several tips니까 팁 조언들이죠. 복수니까 are죠. 그렇죠. 팁들이 있습니다. 조언들이 있습니다. 뭐할 조언이냐면 Keep in mind는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In mind. 마음속에 간직할 조언들이 있대요. During your job interview니까요. 당신의 직업 인터뷰를 통한. 그렇죠. In any old building. 그 어떤 오래된 건물 안에서. 전치사죠. 명사죠. 장소 부사예요. 그리고 in 전치사죠. That area. 그 지역. 명사죠. 얘도 장소 부사예요. 다 필요 없으니까 날리고. There is there 안 해요.
뒤에는 G들과 혹은 얘도 똑같이 G들이에요. G들이 있다. 복수 주어죠, 그쵸? Is. R. 그렇죠, R. 그래도 좋은 나이트 시도였어요. 그쵸? R.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가볼까요? 얘는 그냥 얘도 추가적으로 더 외우라는 건데, 아까처럼 베어리드처럼 소나 neither nor도 뭐뭐도 역시 그렇다나 neither이나 nor 들어가면 모두 역시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의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못 하나네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라고 적혀있나요? 아니요. 그리고 못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녀는 learned 배웠대요. a lot 많은 것을 from the workshop. 워크샵으로부터 많이 배웠는데 나도 그렇다니까 도치 일어났죠. 이렇게 나도 그렇다. 이게 뭐냐면 I learned a lot 2에요. 2. 요거를 줄여서 다 얘를 그냥 so did I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I don't like dancing. 나는 춤추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이번엔 so가 아니라 neither로만 바뀌었죠. 나도 그렇죠. neither do I. 오케이. 그럼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 벌써. 대박이죠, 그렇죠? 이거 몇 문제까지 있죠? 6문제입니다. 6문제. 와. 이런 거 완전 여러분들 말로 개꿀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Dog Honey.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in the kitchen. 전자 플러스 명사니까 장소의 부사네요. 어, 이거 왜 여려졌니? 색깔 여려졌지. In the kitchen. 그쵸, 부엌에. Jenny and her sister 이네요. 복수죠. 제니와 여동생이니까. 얘 현재 분사예요. 만들고 있는. 만들고 있는.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제니와 여동생은 were in the kitchen. 부엌에 있었고. 그쵸, were. 1826년, 텍사스는 was,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그거 모르나요? 전기톱 살인사건. 그냥 이거 텍사스 나와서 그런 거고요. 텍사스는 a dangerous place, 위험한 장소였대요. 살기에. There was냐, where? 봤더니, robbers. War. 도둑들과, 그쵸? War, 그쵸. 도둑들과 criminals, 범죄자들이 있었으니까, war가 되는 거죠. 뒤에서 주격 관계되면서 품이네요. 그 도둑들과 그 범죄자들은 뭐예요? Who could do almost anything?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어? 그런데 모든 것이 명사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여기 명사, 대명사 또 나왔다는 건 목적격 관계명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그럼 뒤에서 묶어서 그들이 원했던 모든 거죠. 해석 잘하셨어요. 굿. 밑에도 볼게요. 나 부정어 도치됐죠. 근데 일반 동사예요. cause. 그럼 조동사 그렇죠. do 나오는데 여기 그쵸. 단수니까 does.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두통을 유발, 자매 부정은 두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not only bothers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상관접속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매 부적은요. interferes, 방해한대요. with learning, 학습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많이 주무셔야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청소년들의 평균 권장 수면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잠을 채워야 돼. 그렇게 못 자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치? 막 6시간밖에 못 자고 막 그러잖아. 선생님도 그래. 어? 아, 바빠서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바빠지더라고, 고등학생들은. 근데 선생님은 보통 8시간은 최대한 자려고 노력하거든요. 8시간 하면 7시간 자더라고. 자, 그리고 4번은 언급이 안 됐던 건데, 그래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only 있죠? 이거를 한정사라고 하는데, 얘를 부정어랑 똑같이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도치하는 형태는. 낫의 의미는 아니지만, 오직이라는 의미지만, 도치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only recent니까 오직 최근 들어서야 일반 동사죠. 주어는 복수주어입니다. 그러니까 have죠. have researchers attempted. 최근 들어서나 연구자들이 시도했대요. 시도해 오고 있대요. 뭐를요? 예측하는 것을요. 뭐를 예측하는지 봤더니 어떻게 기후변화가 영향을 아마도 끼칠지를요. distribution of disease니까 질병의 분포죠. 즉 질병을 어떻게 확산시키는지를 기후변화를 어떻게 확산시키는지를
기후 변화가 질병을 어떻게 확산시킨지를 예측을 하려는 시도를 최근에 들어서는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밑에 there is there한데 crimson sprays네요. 그렇죠, are. 그래서 많은 양의 크림과 스프레이들이 있대요. On store shelves니까요. 가게 선반에요. 그리고 그 스프레이랑 크림이겠네요. 아무래도 그 스프레이랑 크림은 promise, 약속한대요. 뭐를 약속하느냐? 제거하는 약속이에요. 뭘 제거하느냐? 세균. 그렇죠, 세균이요. 세균맨을 제거해주죠. 누가 호빵맨. 근데 뭐 없이요? Without the addition of running water니까 흐르는 물 없이요. 그렇죠? 흐르는 물에 추가 없이요. 즉 물에 손을 안 씻어도 그거 있잖아요. 막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손 닦거나 젤 형태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손 닦는 거. 한동안 사스 유행했을 때 손 세정제 많이 들고 다녔죠. 사스. 아, 여러분 시대 아닌가요? SAS. 그 조류 독감이 되게 유명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봐볼게요. 밑에 내려가서. 이번 하나. 마지막 하나네요. 노웨어이니까 여기 놉니다. 노. 그렇죠? 어느 곳에도 없다. 이게 not이에요. not. 그러니까 뒤에 주어져. any sign or는 단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신호나 제한도 없다니까. 그렇죠. 이거부터 독특했죠. 이거 was예요. was. 그래서 삶에 지금 신호가 하나도 없대요. except 뭘 제외하고요? the barking of a distance dog이니까요. 멀리서 들리는 강아지의 짖는 소리만 제외하고는 생명체가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았었고요.